안녕하세요, 선 그레이스예요. 오늘은 제가 슬라임을 갖고 왔어요. 요거는 제가 좀 뭘 섞었어요. 요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고, 완전 오리지널 슬라임. 막 흘러내려요. 기분 짱이죠? 요거는 참고로 새 거가 아닙니다. 요게 완전 안 좋은 제품이었어요. 완전 그냥 물 같았어요. 처음에 막 묻고 전에. 근데 많이 만져주니까 이렇게 됐어요. 더. 이게 인도 슬라임이에요. 달라졌을 때 구매했어요. 더. 잘 끊어지네요. 학교에서 단란치지, 잔치란 게 아니고 교회 같은 데서 했어요. 그때 이런 걸 샀어요. 100개 역시. 이게 슬라임이 몇 개예요? 한국은 난 원래 이게 슬라임이고 이게 굳은 색 이거보다 살짝 더 굳은 느낌의 그게 액체 괴물로 알고 있는데 요건 뭔가요? 슬라임이죠? 아니면 액괴인가? 아니 요거 참마다 다르셔가지고 네. 여기 액괴 아니 액괴 슬라임 아니 모르겠다. 요거로 바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바풍 여기 바풍이 잘 되긴 해요. 요거 잠시만요. 바풍을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기 구멍이 났어요. 얜 좀 이따가 되겠네. 구멍이 났어.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좀 터져야 돼요. 퍼지자. 이렇게 잘 퍼뜨리고요. 요거 인도 액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. 실패. 바풍 실패. 근데 이거, 요걸로 바풍 많이 만들었었는데? 어떻게 된 일이지? 갑자기 묻기 시작해. 손을 묶기 시작해. 액기가 맛이 갔나? 너무 만졌나? 아닌데. 액기는 잘 정리해 줄게요. 하나, 둘, 셋. 아이고. 밥봉이 제가 잘 못 만들어요. 이게 잘못하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요거 이렇게 잘 펼쳐줄게요. 잘 이렇게 펼쳐주면 아주 밥풍 만들 때 좋을 것 같네요. 밥풍 만들 때 편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. 뭔가 이거 콧물 같은 색깔로 제가 샀어요. 만들어졌다. 탱탱. 되게 잘 만들어졌네요. 제 큰 바풍이 사라졌어요. 이렇게 많이 바풍을 만들었어요. 기분 좋네요. 터트릴 때. 네, 요 오리지널은 이제 통에 다시 가서 잘 자. 아이고, 잠시만요. 제가 좀 뒷정리를. 네.
그러면 제가 제가 맛있게 만들기를 못해요. 근데 너무 하고 싶죠. 갔다. 달려가고 이번에 원래 크런치 슬라임 많잖아요. 근데 크런치 에꿰는 없죠. 근데 제가 크런치 에꿰를 만들어봤어요. 원래 에꿰는 어디 잘 안 묻잖아요. 안 섞이고. 그래서 제가 한번 스티로폼 아주 간단하게 구입할 수 있잖아요. 뭐 배달시키면 나오고 스티로폼. 어떤 책장에 배달시킨 적이 있는데 그 스티로폼으로 제가 슬라임과 같이 한번 섞어봤어요. 봐봐요. 느낌도 크런치했네요. 하지만 문제, 스티로폼이 날린다는 것. 요거 만질 땐 꼭 선풍기를 꺼야겠네요. 요걸로 바풍하면 스티로폼이 다 날리기 때문에 요걸로 바풍하는 건 안 좋아요. 이거 만들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첫 번째, 요거 액기 같이 됐네요. 그쵸? 슬라임이 액기 같이 돼요. 첫 번째는 우선 그걸 만들어요. 아예 스티로폼을 준비해요. 스티로폼을 다 준비하셨으면 스티로폼을 잘게 부셔서요. 하지만 주의할 점. 스티로폼이 많이 날린다는 것. 이거 만들 때도 날리고 만들 때도 날리고. 지금 제 의자 밑에 엄청난 스티로폼의 세기가 깔려 있답니다. 요거 스티로폼과 슬라임을 잘 섞어주시면 이렇게 완성돼요. 스티로폼의 양은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대로. 역시 소리는 비슷하네요. 여기 잘 들어보세요. 이 크런치한 소리 너무나 좋아요. 아이고, 많이 근데 날려요. 아이고, 어떻게 하냐. 스티로폼이 많이 날리는 것은 꼭 주의해야 해요. 요거 꼭 나중에 뒷정리 아주 철저하게 할 자신 있으면 만드세요. 그걸 못하겠으면 안 만드는 걸 추천합니다. 왜냐면 요게 스티로폼이 너무 날려서. 네. 뒷정리 아주 잘 할 수 있으신 분은 요걸 만들어도 될 거예요. 왜냐면 소리는 되게 좋아요. 느낌도 엄청 퍽퍽하고 뭔가 퍽퍽해요. 뭔가 구름 같은 느낌? 저에게는. 하지만 그런 구름 같은 슬라임은 아니에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아이고. 그러면 아이고. 안녕.